와 진짜? 대박 플라잉!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투베이직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컵라면 리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찾아주신 게스트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아빠 저는 살구 햇살입니다. 저희는 20년지기 친구입니다. 저희 추억을 유튜브에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요리부터 브이로그까지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먹방이랑 다이어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카입니다. 말레이시아 라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아, 네. 오늘 처음이에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떤 컵라면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하냐 투표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엄선된 컵라면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마리암 언니가 보내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그러면 저희 바로 먹방을 시작할까요? 아기 컵. 아기야 컵. 이거 브랜드 맥이라고 읽나요? 네네. 그 한국의 물고기가 맥이잖아요. 아 맞다.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반숙 계란인데요. 아, 이거 반숙 계란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근데 부스기요 여기에. 이거 이렇게 점성. 어? 왜 있지? 왜? 아 분리수거. 네 분리수거를 위해 이렇게 뜯어서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닐까. 오, 이거 안에 포크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어, 네. 말레이시아 라면은 포크가 들어있더라고요. 오, 센스가 있네요. 근데 카레는 드나요? 우선. 오 나네 나네. 아 맞아야 될 텐데. 아. 향이 약합니다. 저도 향신료 강한 걸 좋아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오 생각보다 되게 묽은 색이라서 자극적이진 않을 것 같고 자극적이지 조금, 않을 것 같아. 순한 맛?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 분들이 한국인이랑 입맛이 맞나? 이게 1등이에요? 라면? 추천해주신 거? 와 맛있는데? 너무 뿌듯해. 아 약간 치킨 맛 나요. 치킨 스톡? 아 진짜? 네.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 국물 어떠세요? 국물 너무 좋아요. 약간 적당히 매운 것 같지? 카레향 나고. 아 저는 카레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카레가루 들어가니까 좀 풍부한 맛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빨간 게 고춧가루인가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알싸한 맛이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밥 말아 먹고 싶어요. 향신료도 별로 막 탁 튀는 게 없어가지고 호불호 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 같다고 느껴져요. 나머지 두 개 드실 수 있으신 거죠? 사실 진짜? 아 맞다. 뒤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밤에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아요. 아 그런 착각을 하면서 늘 먹곤 하죠. 쪄요 살 쪄요. 다음 음식도 좀 기대가 되시나요? 아 네 다음도 기대가 돼요. 뒤에 게 향이 세서 안 되면 전 이걸로 옆에 킵해 주시는 걸로. 마미쉽. 톰냠? 톰냠 들어보셨죠? 아 네 똠냥꿍. 네. 안 먹어봤는데 그거 호불호가 확실히 많이 갈린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 향신료가 센... 살짝 무섭네요. 혹시 소환해야 될 수도 있겠다. 네, 저는 너무 기대돼요. 저 똠냥꿍 안 먹어봐서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전 느꼈어요. 뭐요? 향신료의 냄새. 아, 진짜?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이게 페이스트 맞나? 어떠세요? 중간에 무슨 향이 있다 이거? 뭐지 그거? 향신료 향이 나네요. 아까 그거 맡았을 때랑 다르네. 완전 달라. 완전 다른데? 진짜 맛있어요. 뭔가 한국에서 먹어본 맛이 아니라서 어디에 표현해야 되지? 싫은 맛은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이 새콤한 맛이 계속 땡기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S.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인데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된다! 어. 맞네 빨리 하나 끓여! 맞네 맞네 여기 컵라면 추가 좀 해주세요 이거 나가요 이거 나가요 이거 나가요 아 이게 얘보다 국물 맛이 더 풍부해 어? 나도 그 얘기 하려 했는데 나도 얘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약간 묘하게 새콤한데요? 이 국물 맞지? 야 미안해 이거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가요? 네 응? 이게 제가 한국에서 안 팔아가지고 말레이시아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드신 거예요? 아니 듣고 싶다 사실 볶음면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세 번째 라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페데스 길러 너무 봐봐 이거 막 불이야 불 모양이 있어 진짜 불 이게 약간 나는 화끈하다 나는 화끈하다 오. 물이 어디 있더라 물을 내가 여기 이렇게 네, 준비를 아, 물을 아, 매워요? 너무 걱정돼 어? 잠깐만 왜요? 물 먼저 이거 면 끓이고 넣는 건데 참 제가 지금 긴장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기름이야? 빨간 기름? 고추기름? 그런가 보다 하하 저걸 저렇게 많이 야 그건 꼭꼭 짜지 마 네? 꼭꼭 짜지 마 아, 본연의 맛을 또 느껴보고 아 근데 그 진정한 네. 리액션을 보여드리려면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김 없는 불닭 같아요 하나 둘 셋 안 매운데요? 생각보다 안 맵다, 그죠?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엄청 매운데요? 맛있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쓴 너무 쓴데요? 와, 진짜 맵다 맛있는데 너무 이상해 맵죠, 맵죠? 아니, 근데 저는 목이 말라서요 아 맵진 않아요 아니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희 채널에 초대해서 나는 소개해준다고 근데 진짜 안 달다 잔맛 빠지고 카레맛 빠진 불닭볶음면 맛이 그럼 매운맛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더 향이 풍부해가지고 좋은 것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좀 해산물의 좀 깊은 맛? 약간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불닭볶음면에 막 여러 레시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왠지 그렇게 먹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응용해가지고요 네네. 말레이시아 분들도 엄청 요리도 잘하시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맛있다는 말이 말레이시아어로 쓰답이거든요 아 쓰답 거기에 길러를 붙이면 되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라면 쓰답 길러 아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레이시아 컵라면 세 가지 대표 컵라면 세 가지를 드셔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1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긴장하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향신료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내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놀랐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만약에 마트에 팔면 사 먹을 정도로 맛있는 것 같아요 저장 네. 진짜로 근데 이거 약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말레이시아 음식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말레이시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거 갔다 왔다니까요 말레이시아 나도 가고 싶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